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몸을 보여드리라, 예수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출애굽하게 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켰고요.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지키는데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때예요. 장막 생활 동안에 만나를 먹고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보리가 추수할 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수확을 주님 앞에 풍성하게 풍성한 수확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억해서 몸드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 여러분들 이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한다고 말하기는 참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어떤 성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 성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손자 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좀 편하시겠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힘들대요. 한국에서 일할 때가 더 편하고 한국에서 아기 보는 게 더 편하대요. 손자 보는 게 더 힘들대요. 근데 제가 이분이 한국에서 일하실 때 아우 일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한국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중국에서 손자 보는 게 힘들어요? 제가 그저께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서 옆에 어떤 오랜만에 보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손자 본대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죠. 아우 힘드시겠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요. 마음도 더 편하고요. 재미있어요. 같은 손자를 보는데 어떤 분은 힘들고 어떤 분은 재미있대요. 왜 그럴까요? 관점의 차이죠. 그죠? 돈 버는 것에 집중하면 돈 버는 게 좋고 손자 보는 게 힘들어요. 근데 가족 공헌도를 생각하면 손자 보는 게 재밌죠.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눈길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한다고 힘드시죠? 일 못하면 돈 못 벌어서 더 힘드시죠?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를 둔 어머니께서 비가 오면 걱정해요. 부채 장수, 우리 아들 부채 장수 장사 안 돼서 걱정해. 날이 맑으면 걱정해. 우리 아들 우산 못 판다 어떡하지? 걱정해.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점을 바꾸면 되죠. 비 오는 날은 아유 우리 우산 장수 많이 팔리겠네. 말이 낡으면 어때요? 아이고 우리 부채 장수 돈 많이 벌겠네 생각하면 사는 게 행복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로 참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늘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구나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자녀가 아들이 참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주 아주 어렵게 결혼했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잘 지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네들끼리는 좋아요. 그죠?
나한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관점을 바꾸면 어때요? 그래, 지네들끼리 잘 지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혼하지 않고 잘 살죠. 싸우지 않고 잘 살죠. 서로 열심히 돈 벌어 잘 사니까, 서로 못 맡기지 않고 일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느 측면을 보느냐. 나한테 좀 못하는 거 뭐 무슨 별수냐. 지네들끼리 잘 살면 되죠. 그죠? 그죠? 뭐 그쵸 그쵸 하시면서 또 뒤로는 그냥 아유 지네들끼리 잘 살아. 예, 이렇게 참 늘 욕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보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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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듣기 좋아요. 그런데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배어져 있으면 우리가 늘 감사가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감사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게 우리 죄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는 10명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본문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우리 나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느 마을로 지나갔는가 하면은 11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보면은 지도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굉장히 지도도 많이 보고 하는데, 자,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죠. 사마리아 지방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지방이 있어요. 이것을 중국 지도로 표현을 하면은 자, 하얼빈이 있고 오상이 있고 해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죠. 자, 그러니까 갈릴리 맨 윗지방하고 사마리아 지방 그 경계를 지나던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근데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병은 굉장히 전염이 되죠. 이 세균이 몸에 이제 저기 하면은 이 피부가 다 썩죠. 그리고 반점이 생기고요. 그래서 막 살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통증을 느끼질 못한대요. 그리고 그 세포가 관절에 붙으면 이 관절이 녹아나버려요.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 시대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는 이렇게 나병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라 하는 행동 요령이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뭐 어떻게 행동하라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 하는 애도의 행위인데요.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거는 너희들은 죽은 자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려라고 하는데 자기를 비하하는 나타나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또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지르래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있을 때 나병 환자 근처로 사람이 못 오게,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병 환자인 걸 말하라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밖에 있는 사람, 아, 저 사람 나병 환자구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가까이 안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니까. 자,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나병 환자는 사람같이 못 사는 거죠.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기 멀리 성 밖에 먼 마을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는 이런 신세예요. 얼마나 심정이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살리고 기적과 표적을 예,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자 14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4절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세요.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뭘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이 관리해요. 돌보고 진단하고 만약에 그 환자 중에서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으면 이 제사장이 정결의식과 속건제 세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병 환자에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진단하면 이제 동네로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정상인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 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직도 나병을 갖고 있는 이 환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제사장이 봐서 깨끗이 나았으면 정상 판정을 하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 하기 전에 이 나병 환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안수를 한다든지 뭐 손을 만져준다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열 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갔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직 낫지 않았는데 아직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갈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된다.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봤더니 나았어요. 막 깊은 살점이 돋아나고 막 이렇게 온갖 불극푸른한 게 새살이 돋으면서 정상인처럼 똑같이 되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음을 받은 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달랐어요. 자, 아홉 사람은 자, 여태까지 죽은 사람처럼 지내던 내가 나았으니까 뭘 하고 싶은가 하면은 빨리 가족들 만나고 싶다. 내가 동네 가서 이제는 정상인처럼 살아야지. 뭐도 하고 여태까지 못해봤던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열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빨리 사람들하고 만나야지. 빨리 가족 만나야지 하고 아홉 명은 다 가버렸어. 그 중에 한 명이 자 누군가 하면은 사마리아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누가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죠. 이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예수님 앞에 이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예, 감사하다는 이 말은 16절에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감격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 깊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감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 더 기쁠까요? 그 정상의 유대인. 세상에서 유대인이라 하면 특별한 대우를 받잖아. 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유대인이 더 기쁠까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어요. 왜냐면은
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서 생긴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아주 율법을 어기는 죄악된 행동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렇게 혼혈,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해친 이 사람들은 개와 같다고, 그냥 아주 쓸데없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런 신분을 보십니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한중사랑교회 등록교인이 2만 2천 명을 넘습니다. 그분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예수님 안중에도 없이 달려갔던 적이 없습니까? 이 아홉 명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살 길 찾아가지고 좋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냐고. 우린 이와 같이 예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은 없는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출입국에서 한국에서 10년 불법 체류하는 자를 합법으로 바꿔주는 그런 정책이 잠깐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참 그때는 모두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합법이 되는 게 로망이지 꿈이죠. 야, 내가 합법만 되면 중국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내가 합법만 되면은 직장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고, 정말 그런 애타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자, 10년 된 사람을 합법해준다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서류를 가지고 와라 해서 이제 공고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제 10년 전부터 와서 이제 불법으로 계셨고, 그래서 불법으로 10년 있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사진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뭐 모든 서류를 가지고 다 출입국에 제출을 했어요. 출입국에서 조사과에서 그걸 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조사를 하시고는 그 조사관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나를 속인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합법 체류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한국 정부에서 우리 동포들을 이렇게 조사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우리 동포가 거짓말하는가 나를 속이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됐다 하면은 그 형편과 그거를 봐주기도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둘러대고 속이려고 하면은 막 굉장히 그 엄격하게 잣대를 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관은 이 집사님이 가져간 서류를 보고 나를 속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합법으로 전환해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난 정말 불법으로 했는데,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출입국에 갔는데, 출입국에서는 이제 거절을 당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자 MT를 해서 제주도에 이제 가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래 돼가지고 저기가 거절을 해,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저도 막 그분이 합법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이 기회밖에 없는데 이때 합법으로 되지 않으면 또 그 세월을 불법으로 지내야 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져서 이제 급히 서울로 와서 그분하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출입국에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하시는 그 이제 공무원에게 이분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렸고 이제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이분이 이렇게 한 서류가 모두 진실됨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잘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엄청 간절하게 부탁을 했죠. 마음 상함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간절하게 여러 번 가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봤더니 이제 신뢰가 가서 이제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을 해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합법으로 하니까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중국에 가서 아들도 봐야 되고 누구도 봐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시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집사님 어디 계세요? 묻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찾으신 우리 수많은 동포들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다녀간 그 수많은 동포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런 애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뒤로한 채 세상에 휩쓸려 살았던 적은 없는지요? 나 지금 돈 벌어 잘 살아야 돼. 세상에 취하여 살았던 적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네.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이 하찮게 여기고 개같이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이제는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죠. 자, 열 명이 있었잖아요. 그 아홉 명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나병의 몸을 가진 채로 환자의 몸으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잖아요. 믿었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가서 가다가 깨끗이 취함을 받았는데 이분은 과연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자녀 되었을까요? 제사함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학자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먼저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실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을까요? 하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2만 3천 명이 되는 성도가 다 등록하고 영접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하나님 백성 되었을까요? 하늘에 가보면 알겠죠. 천국 가보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겠죠.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자 진실한 성도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성도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음을 진실한 성도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중국에 있으면 교회 근처도 가지 않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좀 우습게 보기도 하고 정말 교회를 왜 가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 와서 나그네 되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때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늘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머리가 아프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나그네된 땅에서 어디 지푸라기도 짚고 싶은 잡고 싶은 심정으로 괴란 곳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게 되고 믿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진심으로 진심으로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내 욕망 따라 살아가잖아요. 우리 아들 장가 갔으면 싶어서 너무너무 애타운데 장가만 가면 또 아유 지네들끼리만 잘 살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죠?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해주신 그 깊은 감사의 마음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우러나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걸 보물을 물질로 바꿔보세요. 내 물질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간다고요? 물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을, 표현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로 예물 드리며 감사 헌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에는 레게 출애굽기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 보여드려 몸드려 예배드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누구의 안목으로 봤을 때 감사할 수 있죠? 주님의 안목으로 볼 때 감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깊은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러나와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